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빨리빨리 안 터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모든 일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신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은 뭐예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냐? 셋째 날은 땅입니다. 땅. 무치 드러나라.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1월 성신이에요. 1월 성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생물을 만드셨어요. 생물.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여섯째 날은 뭐예요?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안식입니다.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안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딱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한 사건만 아는 것도 기적이라 그랬지요. 아멘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아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도사거든. 구약의 능통한 자예요. 왜 능통한 자냐? 그는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대인의 그 3대 학파 중에서 아주 대단한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예요. 가말리엘 학파.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쳤어요. 이야,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호칭을 마땅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을 때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부를 때는 이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랍비가 돼.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요, 뭐 출생만 뛰어난다고 해서 랍비가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성품과 인품이 뛰어나야 돼요. 하여튼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랍비라 그래, 랍비.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랍비요. 그 정도의 수준이요. 그 다음에 또 그는요, 요즘 지난주 평택에서 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생각의 3대 통로. 이야,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 우리는 수십 번도 더 들었어. 20몇 년 동안 수십 번도 더 들었어. 그런데요,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말씀도 성령이 역사해서 듣는 말씀하고, 그냥 인간의 그냥 그 지식으로 듣는 설교하고는 달라요. 이거 보세요, 이거요. 우리요, 한 달도 넘게 했잖아요. 또 하고 하니까 웬 설교를 또 한 걸 또 하고 하느냐 그래. 이게 청교도예요, 이게 청교도. 청교도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생각의 3대 통로는요, 셀 수도 없이 들어서. 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오직 성령, 이 생각의 3대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그래서 말씀도 성령으로 들어야 돼. 성령으로. 깨달으시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깨달으시면 아멘.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거를요 다 통달해 버렸어요. 다 통달한 사람인데 훗날 그가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거 어디 있어요? 고백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헬레니즘 하나도 우리는 통달을 못했잖아. 헤브라이즘은요, 아이고 그거는 어려워서 못해.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배설물이 뭐요? 똥이지 뭐요? 똥처럼 버렸다 이거야. 똥처럼 버렸다. 이게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뭐냐? 구약 성경을 읽다가 특히 창세기 1장에 이 천지창조의 과정을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사도 바울은 한눈에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쳤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첫째가 하나님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 천지창조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때가 언제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뭐냐?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수도 없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할렐루야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직 이 땅에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할렐루야요. 여러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 부분. 또 방주같이 성막같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부분을 통해 예수를 말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첫째 날 뭐냐? 이거는 예수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뭐라 그랬냐? 빛으로 했어요.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는 게 빛. 참빛 되신 예수. 할렐루야. 예수 와야 돼. 예수. 예수 오지 않으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뭐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 흑암,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절대 안 물러가요. 이 세 가지는요, 참빛 대신 예수가 와야 이거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는 뭐냐?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죄악 가운데 살았어. 다 죄악 가운데. 아멘. 다 죄악 가운데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와야 이 세 가지가 물러가.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요, 어둠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둠이, 어둠이 다 덮고 있어요. 어둠이. 인도 같은데 보세요. 인도 같은데. 예. 예. 우리는야 소 돌아다니면 잡아먹는데 인도는 못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왜?
소가 신이여 신. 그래서 소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 소를 막 잘 쓰다듬어야 돼.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탄생.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나타난 것이 둘째 날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가 죽었다가 뭐예요? 부활했어요. 부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나타난 날이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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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셋째 날이 뭐예요?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의 승천이에요. 예수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리니. 봤어요. 이게 보혜사가 오는 날이 오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여섯째 날이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의 재림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뭐예요? 영원무궁이. 영원무궁. 아멘. 영원무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우리는 뭐냐? 이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역사의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는 여기 하나를 남겨두고 있어. 여기 하나. 아멘.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한 이 천지창조의 과정은 결국 뭐 하려고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이거 하려고 왔어요. 이거 하려고.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말씀한 대로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아멘이요. 슈바이처 같은 그런 종말론자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성경에 예언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잘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자살했다 그래. 자살했다고.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우리가 슈바이처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있다고 짓을 하는 거야.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자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아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뭐요? 주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아멘. 나무의 첫 열매가 달리면 그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며칠요? 40일 정도 계시다가 어떻게 했느냐? 승천했습니다. 승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이 뭐냐?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뭐 한다?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직분. 바로 이게 직분을 감당하는 게 직분. 할렐루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쳐서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도 소원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파송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오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문제는 뭐요? 뜻이란 말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 제사장은 뭐냐? 백성의 문제, 이 백성의 뜻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법궤 앞으로 가는데, 지성소에 가는데 여러분 소원 말해보시오. 그러면요 소원을 다 얘기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사의 문제 소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첫째, 질병의 문제. 응?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도 체력이 엄청 좋았는데 더 체력 좋은 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 정강호 목사님하고 비하면 세 발의 피어. 우리는 옆에 그냥 따라만 댕기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 앞으로 돌리고, 어?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시켜야 되고,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전하는 건요, 세 발의 피어. 이거는 쉬워. 더군다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요, 말씀이 열린 사람들한테 이런 거요 툭툭툭 전해도 그냥 쉬운 거야. 그런데 개조 상태가 안 된 사람들 앉혀놓고 그거 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에 평택 끝나고요, 아니 평택에 내려오시기 전에 첫날하고, 어? 첫날하고, 우리가 첫째 날을 월요일날은 교육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와서 저녁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날 저기 뭐요 예수마을 그것도 감리교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가지고 창원에 내려가서 고신척하고, 그리고 저녁에 새벽 1시에 올라오셔가지고 우리가 그거 다 영접했어요. 경호팀들 보내서 강사들 또 천안역에서, 천안 아산역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또 숙소까지 보니까 다리가요 꼬이더라고. 꼬여. 그 큰 양반이 얼마나 피곤한지 1시간 넘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음날 또 이게 강의를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우리도 힘들더라고. 우리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얼마나 몸상을 그냥 심했는지 막 오한 들고, 그때 감기가 아직까지 안 떨어진 것 같아. 목소리가 회복이 빨리 안 돼. 지쳐가지고. 대단한 분이야. 하여튼 대단한 분. 대단한 분인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건강의 문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요. 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요요 마구강 교회를 하나 세워놨거든요. 마구강 교회. 내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마구강이야. 마구강보다는 좋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마구간보다는 좋지 여기가. 아이고 참.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인생사에 뭐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말을 하면 대제사장이 그걸 접수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를 거쳐가지고 법궤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밖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나요?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한 걸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승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간구해야 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내 소원을, 내 소망을,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아멘이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오순절, 오순절. 또 다른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수가 모든 구속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 뭐요? 보혜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알곡이 되면 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결국 뭐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알곡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알곡신자. 그리고 나서 타작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아멘. 타작마당이 뭔지 알아요? 곡식을 이제 다 추수해서 마당에다 쌓아놓고 도리깨질로 탁탁 쳐서 도리깨질로 탁탁 쳐서 콩을 다 이제 두들긴단 말이에요. 콩. 콩 옛날에요. 콩. 아유. 그거 다른 것보다 이 콩, 이 타작은요 얼마나 몸이 간지러운지 몰라. 왜냐하면 그 콩 그 껍질에 붙어있는 털이 이게 아예 그게요 이게 아주 간지러워요. 그게 가지고 그거 다 두들겨 가지고 또 이렇게 엄마들이 채로 전라도에서는 채라 그러는데 여기 와보니까 키라 그러더만. 키. 손에 키를 잡고 그리고 푹푹 치면 돌멩이, 쭉정이 이런 건 다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날이 그날이요. 우리 다 알고 신자 됩시다. 새 빠지게 여행도 못 가는데 말이야. 여행도 못 가고 맨날 시찌구리 해가지고 교회만 다녔는데 세상에 재림 때 알곡이 못 돼가지고 쭉정이가 돼서 다른 데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 아멘.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뭐냐? 예수가 와서 이루실 7대 복음 사역이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또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7대 사역이. 그래서 우리 속에 나타날 일곱 가지 영적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가 오면 뭐냐? 예수가 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새 생명이라 그래. 새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시면 바로 뭐냐? 우리를 덮고 있던,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세 가지 혼돈, 공허, 허감 이 세 가지를 물리쳐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혼돈, 공허, 허감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남편이에요. 남편. 아멘요? 네. 남편의 이름이 혼돈, 공허, 허감이란 말이에요. 뭘 때요?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쫓아 살았어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지금 뭐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나오잖아요. 나오. 나오.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예요? 이것이 역사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어. 바울이. 그때 너희가 그러니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뭐 했느냐? 바로 뭐요? 혼돈, 공허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놈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참빛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이 세 가지가 물러가 버려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혼돈은 뭐냐? 이거는 무질서라 그랬죠. 무질서. 혼돈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혼돈을 첫째 물리칠 때 뭐냐?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서 위에 딱 서야 돼. 한번 따라해. 영의 질서, 국가의 질서, 가정의 질서, 질서 위에 서야 돼. 질서 위에. 아멘. 그래서 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저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보세요. 참요 아무리요 사람이 많이 밀려서도요 딱 줄 서서 그분 사람들은 얼굴도 안 붉혀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사건 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공중전화에서 너무 오래 한다고 밖에 기다리는 사람이 열받다고 살인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격만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혼돈에서 그래. 혼돈. 그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도 저도 미국을 2006년도에 전 목사님 따라서 미국을 한번 이제 투어를 해서 서브 투어를 다 했는데 그때 미국에 이제 그 수정교회 있잖아요. 수정교회 그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했던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거기가 그때가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는 지금은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슐러 목사님 천당 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경매에 나와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갔는데 얼마나 잘 지났는지 몰라요. 우리 그 교회도 가봤어요. 그다음 리고렌 목사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근데 이제 그 수정교회 가서는 예배를 못 했어요. 주일이 아니니까 그냥 구경만 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온지 말이에요. 수정으로 그래 교회를 지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바쁜 일이 있어갖고 미국 사람이 뛰어가다 우리 손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I'm sorry 하고 가요. I'm sorry. 미안하다고 꼭 그러고 가요. 절대 그냥 안 가. 툭 살짝만 건드리는데 I'm sorry 하고 가요. 그리고 꼭 excuse me를 하고 실례합니다. 뭐 물어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이게 질서가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벌써 유럽 같은 데는 질서가 딱 질서 문화가 세워져 있잖아요. 질서. 근데 우리나라요 예수를 지금도 잘 믿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데 밖에서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질서. 우린 지금도 질서 잘 못 지키잖아요. 저부터도 잘 못해. 그래서 이 혼돈을 물리치려면 뭐 했느냐? 성령을 쫓아서 질서 안에 딱 서야 된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공허는 뭐냐? 이게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텅 비었어. 세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해.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공허란 말이에요. 공허. 그러면 이 공허를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못된 것들을 이기는데 이기게 하시는데 공허는 뭐냐? 예수를 왕되게 하라. 아멘.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하라.
주인 삼으라 하는 거예요. 주인 삼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예.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야훼가 여호와야, 여호와. 여호와인데 바로 뭐냐? 아도나이 되게 하라니,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돼야 되는데, 주인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예수가 내 삶의 왕 된 거예요. 첫째,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 아멘. 온전한 주의 성수요. 이거는요, 단순히 주일날 우리가 우리끼리 얼굴 보려는 게 아니고 뭐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지금도요, 안식일을 지키냐, 주의를 지키냐, 요 땅 갖고 싸우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는 왜 그러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 지면 죽어야 돼. 율법은요,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요, 죄를 정죄해, 죄를 깨닫게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고 모든 제사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 이루신 거, 이루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뭐냐? 뭐냐? 구약 시대는 내가 말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주셨다고, 울타리로. 아멘. 울타리에. 그래서 율법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내가 말했잖아요. 율법은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요 바깥으로 넘어가면 니들 큰일 나, 사고나, 죽어. 늑대한테 물려 죽어. 죄 멸망해. 그래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역할은 뭐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요, 중앙선이 없어. 그래서 급하면 그냥 역주행해서 가도 돼. 그리고 여행 가다가 쉬 말이요 그러면 아무데나 내려줘. 아무데가 싸시오 그래. 캄보디아 저 시골 내려가면 그래요. 중앙선을 한 선으로 만들어놨는데 급하면 그냥 역중해도 돼. 빵 그러고 가면 돼. 그 사람들은 성질 안 내.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벽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렇게 넘어가서 누가 카메라도 살짝 찍어서 고발해버리면 그냥 벌금 나와버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예수한테로 가야 돼.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니들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이걸로 인생 다 공부 끝난 게 아니오. 초등학교로 가야 돼, 초등학교로. 그래서 인도야, 인도. 몽학선생은 십자가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십자가로 가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 이거 안내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구약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 안 잡잖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드리는 것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정하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일날 복 받으려고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을 넘었어요. 우리는 뭐를 통해서 복 받았어요? 예수 통해서 복 다 받아버린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예수 안에 다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복 받아놓고 시작한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완전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은 받으려고 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복 있는 거야. 구약 시대 사람들은 받으려고 애를 쓰고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아버려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놓고 우리는 지금 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복을 받고 안식일을 5대 제사를 지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됐다니까. 우리는 받아놓고 지키는 거야. 받아놓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 사람 복받은 거야. 이 소리를 듣는 건요, 보통 아니요. 여러분의 신앙이 30년을 앞당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 한 소리가.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일을 드리느냐?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지킴으로 복을 받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이랬지만 우리는 이미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온전한 십일조예요. 온전한 십일조. 유튜브에 보면요, 개 발광을 다 합니다. 개 발광을 다 해. 미친놈들이. 십일조. 맞습니다. 율법이 제시했던 십일조는 이미 끝난 거야. 아멘. 그럼 우리는 왜 십일조를 드리느냐?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내가 물질을 얻을 놈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십일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가 딱 시작될 때는요, 10의 1조의 개념이 넘어버린 거야. 이해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약의 전통을 지켜서 계승해 내려오는 것은 그래도 은혜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 10분의 1만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망정이지. 여러분 교회 오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 그러면 그 율법으로 그랬으면요, 누가 교회 다니겠어? 나부터 안 댕겨. 나 천당 안 가고 900당만 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는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돼. 은혜 안에서. 그건 뭐냐?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십일조를 드리면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달라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 수준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혼돈공허감입니다. 허감은 뭐냐? 꽉 막힌 거야.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팔광을 해도 안 되고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혼돈이 왔느냐? 뜻의 불순종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왔어 이게. 할렐루야요. 그래서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혼돈을 물리실 때 뭐냐? 뜻의 순종을 가리킨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삶에 뭐 맡겨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들한테 전 목사님이 가르칠 때 어떤 죄의를 하다가 탁 가로막히지 않아요. 가로막히면 목사님 항상 그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깐놈 거. 엄마 뱃속에서 한번 유산됐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무섭게 일을 하는 거예요. 깐놈 거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낙태됐다고 생각하자. 망해봐야 죽기밖에 되겠는가.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깐놈 거 내가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낙태됐으면 여러분 지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요 낙태되지 않고 태어나게 하셔서 이만큼 우리가 산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지. 그래서 이 혼돈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뜻의 순종이야. 뜻의 순종. 아멘. 뜻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크게 나와야 돼. 막 악다고 쓰면 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오. 할렐루야요. 날 잡아 잡수시오. 이렇게 해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을 내가요 끌고 댕기려면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댕기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성령이 나를 이끌게 만들어야지. 예? 참.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 같은 분도 그 양반이 고신층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말을 갖고 이단 시비에 걸리냐 말이에요. 천사 동원권. 여러분요,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분은요,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었지만은 뭐냐, 우리보다 좀 뛰어나게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분명히 천사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는 누구의 말만 들어요? 주님의 말만 들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왜 천사 동원권 얘기를 자꾸 하느냐 말이에요. 천사는 이리 와, 나 따라와, 나 좀 빨리 시켜봐 이런다고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현상이 있어 없어요? 성령은 현상이 없어요. 성령은 현상이 없어요. 성령은요 영이에요. 영.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나타나요?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이건 뭐냐? 그게 천사의 역사란 말이에요. 천사의 역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여. 그러니까 천사들은 현상이 있어요. 움직이는 현상. 히브리서에 보세요. 천사들은 뭐요? 바람같이. 그 바람같이 어디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 임하면요 현상이 없는 거야.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현상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천사가 없다? 아니요.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나 그분은요, 그분들은 누구만, 누구의 말만 듣느냐? 주 예수의 말만 들어. 우리가 동원한다고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역사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천사 동원권이 어디 있어? 천사 동원권. 천사는 우리가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 와! 100명!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동원한다 그러면 저 좌파 새끼들 말이야. 어저께도 또 저기 저 광화문 거기서 개 지랄을 뜰 때 야 천사들 다 동원해갖고 저 새끼들 싸대기를 다 때려버려라. 천사가 싸대기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지. 즉사해버리냐? 즉사해버려. 그렇게 되냔 말이야. 여러분 한번 해봐가서 천사들아 다 와서 싸대기 때려라.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천사는요 하나님이 고유 목적으로 지었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주님의 주파수에만 맞춰서 움직여요. 할렐루야요. 우리가 텔레비전이 아무리 비싸도 주파수에 안 맞으면 안 나와. 주파수만 맞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 예.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너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아요. 아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에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어디로요?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게 분리래. 분리.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성화라 그래. 성화.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도, 성물, 성전 그러잖아요. 구별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분리돼야 돼요. 다 분리돼야 돼요. 아멘. 분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느냐? 우리를 부활시켜요. 이걸 가리켜서 삶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이에요. 이 삶의 부활은 이미 설명 잘했죠. 내가 잘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생각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이걸 가리켜서 미래적 현실이라 그러죠. 미래적 현실.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미래에 될 일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스케치해 주는 날이에요.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바로 이게 몇째 날이냐? 셋째 날 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넷째 날이 뭐냐? 직분이요. 직분. 이미 다 상고한 말씀입니다. 직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넷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셋째 날 그림 그렸던 것을 넷째 날 이제 실현시켜주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 이 날이. 아멘이요. 그게 뭐냐? 직분을 한다면, 직분으로. 할렐루야.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단합니다. 국민교육원장이에요. 그걸 보세요. 성경이 절반 같아 내가 보니까. 어?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사명을 몰라. 그럼 돼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넷째 날이 오면요 자기가 알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하고 많은 교회, 큰 교회, 잘 갖춘 교회도 있는데 이 마구간 같은 교회를 나를 보냈는가? 하나님이 요날감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 해의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아멘. 여러분은 다 직분이 있어요. 직분. 깨달으시면 아멘. 물론 교회에서 주는 집사, 권사, 장로, 물론 이것도 직분이지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운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해요? 충성이요. 그게 다 교회 나오면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직분을 줬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 직분을 줬잖아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 위로부터 임한 직분이 있다면 너는 이라고 알아. 아멘이요. 그래서 이 직분이 온 사람은요 이걸 감당해야 기쁨이 와. 이거 안 하면요 안, 기쁨이 안 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로 내가 전공했다고 해서, 대학에 가서 전공했다고 해서 그거 다 찾아서 갑니까? 안 그래요.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한 사람들 가운데 십몇 프로 외에는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넷째 날이 오면 이걸 찾아. 나를 왜 여기다 보냈는지, 나를 무슨 일 하라고 보냈는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왜 한국에 가게 했는지, 왜 한국에 살게 했는지, 왜 이 교회에 오게 했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날이 돼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깨달으셨어요? 목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요 찬양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요 또 기도도 잘 못하지요. 잘한 게 없어 별로. 욕만 잘 배워가지고 욕만 잘하지. 잘한 게 없어 별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 붙여놓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보다 직분을. 아멘. 생명보다 사명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살 길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 살 길이 이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내 목숨을 그냥 버릴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한번 따라 해. 직분. 다 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의 직분. 또 달의 직분. 다 달라. 다 달라. 나에게 온 것을 붙잡고 승부하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다섯째 날은 뭐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복제의 능력이에요. 복제의 능력. 여러분요, 이 복제라고 하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거든. 이게 그때 당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당연히 애를 많이 낳아 너와 같은 유전자를 많이 생산해내라는 얘기거든. 이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 그런데 이게 뭐냐, 복제란 말이야. 복제. 너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는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어야 돼? 예수화 되게 만들어야 돼. 예수화. 아니 좌팔 새끼들도요 만나면, 김대중이도요 사람을 만나면 40분 만에 감동 감화를 시켜가지고 김대중화를 만들어버린대잖아요. 김대중이가 말이 얼마나 달변관지. 밖에서 빨갱이 김대중이 이러다가 김대중이하고 딱 만나서요 한 40분 1시간 딱 얘기하면 김대중 선생님 그런데요. 아니 세상 놈도 그러는데, 세상에 이론과 사상을 가진 사람도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냐 이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20년 동안 이 정강호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난 말씀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찍어낸 거야. 정강호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찍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붙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복제의 능력. 그런데 이 복제의 능력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나타남으로 돼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낳았다. 이게 복제의 능력이에요. 낳았다는 게 복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요? 또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복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제의 능력. 한번 따라해. 복제의 능력.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야. 비참한 사람이야. 한 시대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탁 세워지니까 수많은 조용기들이 복제가 되잖아요. 지금의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생겨난 거야. 이제 지금 정강원의 복제가 돼서 이제 정강원화 대고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다단계와 같이 복제시키라고 준 거야. 아멘. 그래서 무디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뭘로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제2의 무디, 제3의 무디가 돼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웨슬리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감리교 교단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복제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제의 능력. 조영기 목사님 뒤로는 이제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복제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키워드예요. 첫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제된 적이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한테 복제된 적이 있냐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복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제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제가 안 일어나느냐?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수 없는 이 집회를 하는데도 왜 복제가 안 되느냐? 자기가 복제된 적이 없는 거야. 왜 오늘날 정강우 목사님이 성령 세례 집회를 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했느냐? 바로 김충기에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충기. 아멘이요. 정강우 목사님 입만 열면 김충기 얘기하잖아요. 김충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에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고 성령 집회를 하면 또 다른 복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복제돼야 돼. 복제. 아멘. 우리는 예수에게 복제가 돼야 돼. 목사님에게 복제가 돼야 돼.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정강 목사님에게 복제되잖아. 복제. 에? 그렇다고 내가 정강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강훈은 될 수가 없어도 정강훈의 복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한번 다 복제되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돼. 오늘 설교는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것을 어밍업한 거야. 다시 지금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시 반이거든? 그래서 이 설교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요, 왜 지난 걸 다 설교했는데 또 하냐고 또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에 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처지해야 돼. 무슨 성령으로 내가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한 얘기를 또 하고 성경 66권을 가지고요 2000년 동안을 우려먹은 분이 하나님이셔. 성경 66권 만약에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66권을 가지고 2000년을 써먹어보라. 재탕 중에 재탕이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이 강타하면 이 말씀이 늘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현장하고 시간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달라. 아멘이요.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에 따라 다 말씀이 달라. 3대, 생각의 3대 통로를 우리가 20년 동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20몇 년 동안을. 그런데요, 들으면 또 새로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이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림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이요. 다스림의 능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놓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은 뭐냐?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생육이잖아요. 여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생물들한테도 동물들한테도. 그런데 여기 와갖고는 뭐냐? 사람들에게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놓고 뭐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동식물이나 인간이 똑같이 가져야 될 사명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준 게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한번 따라해. 다스리라. 그러면 무엇을 다리는 뭐 무엇을 다스리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아멘. 다스리라 그래놓고 뭘 다스리냐? 바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3대 능력, 3대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3대 다스림. 3대 다스림의 능력. 3대 다스림의 능력입니다. 3대 다스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이걸 3대 다스림이라 한다. 한번 따라해. 다스림의 능력. 자, 3대 다스림입니다. 물론 그 창세기 1장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짐승입니다. 이것이 이거는 이게 그래서 이게 창조의 권세라 그러는데, 창조의 권세. 한번 따라해. 창조의 권세. 아멘. 근데 당신은 당연히 그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다스림. 영적인 다스림이에요. 영적인 다스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다스리라. 이거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을 다스리라. 물질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이거는 땅의 짐승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 한번 따라해. 영적인 다스림. 물질의 다스림, 사람의 다스림, 이게 3대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3대 다스림. 자,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약간 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열쇠고리가 조금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열쇠고리, 알레고리라 그래요. 알레고리. 그게 영해라 그러는데. 영예라 그러는데 약간 이 알레고리적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새를 다스리라. 새를 다스리라. 이 새는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멋진 시 한 편을 읊조린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지 않았다는 했어요. 요한복음 찾아보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자고요. 9절 한번 읽어. 9절 시작.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야. 누가요? 백성이. 아니, 왕이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탄식이 뭐냐?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그리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야.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멋있는 시 한 편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탄식이야, 탄식. 주님의 탄식이란 말이야. 깊은 탄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서 밤에는 들어가고 굴 여우도 굴이 있어서 밤에는 쉴 만한 굴로 들어가는데 인자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왔는데 주님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한 자연의 이 그 이치를 보면서 주님이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우는 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에. 아가서 2장 15절에 뭐냐? 여우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포도원. 포도원 교회. 그래서 포도원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게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 역사.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우, 사탄에게 사람들은 거처를 쉽게 내어주면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풍속,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내어주면서도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탄식이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냐? 한번 따라해. 영을 다스리라.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을 다스려. 영을 다스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이 오는 사람에게는 3대 다스림의 권세가 오는데 이거는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역사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성령을 세게 받은 어린아이가 무당 구타는 데 가서 딱 서서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구슬 내리고 있는 저 귀신은 물러가라. 이런 말도 안 해.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춤을 헐렁헐렁 치고 작두에서 춤을 치니까 애가 성령 받은 애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애가 부흥회 갔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가서 그것만 구경을 눈만 끔뻑끔뻑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귀신이 못 내리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 그거는요 두려울 것도 없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끝나는 거야. 왜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냔 말이야. 우리는 영의 다스림을 영이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다스림이요. 이게 영의 다스림이란 말이야. 깨달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를 다스리라. 이 물고기는요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어떤 풍성함과 물질을 그 예표할 때는 물고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 보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고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것은 물질을 다스린 능력이에요. 물질을 다스린 능력. 아멘이요? 물질을 다스린.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을 다스리는.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을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다스린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나 못 다스려. 지금요 이 조직이 얼마나 우리 조직이 지금 방대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자교총 전국 교단별
그 다음에 전국 253 지역연합회, 그 다음에 자유마을 전국 3,506개 자유마을, 그것도 AB로 이 수없는 조직들이 지금 막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그 많은 것들을요 목사님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다스림의 능력. 이게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날이 뭐냐면 바로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여섯째 날이 여러분 가슴속에 와서 3대 다스림의 능력이 생겨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해. 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능력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